요고리를 품고 있는 저수지는 수평선 푸른 물결을 뿜내며 깊은 투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멋진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위가 주인인 미량 비경 사찰, 망망대해 세상과 단절되어 외로이 떠있는 섬을 절에 고도라 합니다. 가볼까 TV와 함께 떠나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사찰 18번째 이야기, 구름도 잠시 쉬어간다는 절에 고도 미량 비경 사찰 운주암 탐방을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심호흡하고 마음 단디 잡아야 합니다. 운주암까지는 굽이굽이 시멘트길로 내비도 무건을 한다는 무려 7.2km의 아슬아슬 위험천만 산길을 자동차로 20분을 오르고 올라야 만남을 허락합니다. 올라가다가 마을이 하도 예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요골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영상에처럼 중간중간에 비켜주는 공간은 있으나 올라가는 내 마음도 거시기한데 내려오는 상대 마음도 거시기하니 거기서 기다려줄리 만무합니다. 고속도로에 뉴턴이 없는 것처럼 인정사정 없이 올라야 합니다. 우째거나 저째거나 꼭 믿지는 마시고 올라가는 7.2km, 내려오는 7.2km 동안 상대차를 만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올라가실 때는 조상님이나 자기 종교에 빌고 내려오실 때는 운주암 산령각이나 대웅전에 시주 많이 하고 빌어야 합니다. 주 법당인 대웅전 앞에 원숭이 3마리 조각상이 마중을 합니다. 여수향이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불견, 사불청, 사불언, 즉 사악한 것은 보지 말고 사악한 것은 듣지 말고 사악한 것은 말하지도 말라. 931m 화학산, 700m 지점에 위치한 운주암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입니다. 법당 안에는 운주암의 주인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너무 높은 데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너무 하신 듯 합니다. 우리나라 사찰들이 대부분 그러듯 운주암의 역사도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통도사 말사로 6.25 때 폐사 직전까지 갔던 절을 1960년대 묘산 스님께서 복원하여 지금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르면 그댈 볼 수 있을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네. 이 길을 지나면 그대 찾을 수 있나 오늘도 서성이 구름과 잘 어우러져 멋들어진 한 폭의 동양화를 연출합니다. 화학산 높은 팔분응선 천길랑 떨어진 능선 아래에 펼쳐진 수많은 능선들이 모여 운주암 3층 석탑을 지탱하듯 암자와 어우러져 묘한 아름다움으로 벽면 서생소인을 토닥토닥 하는 듯합니다. 운주암 3층 석탑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가히 천하절경이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산능선이 수목화처럼 다가오는 절경, 이것은 높은 곳에 오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암자 여행은 나를 비우고 비우는 나를 찾는 여행입니다. 화학산 팔분응선에 자리한 운주암을 찾는 쉽지 않는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운주암은 931m, 화학산 정상 아래 700m 암벽 위에 있습니다. 절까지는 7.2km의 시멘트 임도 외길입니다. 왕래가 많은 계절에 자동차로 오르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 7.2km 굽이굽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길은 우리네 산과도 많이도 닮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운주암의 봄은 나에게 넓게 품으라 합니다. 바쁘다 말고 꿈 하나 접고 시간 타령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성 촬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